좋죠. 네, 노래도 잘하고 동네 알리는 것도 좋고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동네에 가수가 삽니다. 친근하고 다정한 이웃주민으로 살면서 가수 활동을 하는 우리 동네 가수.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노래봉사도 하고 무대 위에서 노래도 부르는 우리 동네 가수를 만나보러 갈까요? 충주의 한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 가수가 있다고 하네요. 아, 야,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저 차도 괜찮은 것 같고 저 사람 있네요. 저,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혹시 가수 맞으시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아니, 다름이 아니고 제가요, 이곳에서 가수를 찾고 있거든요. 아, 혹시 뭐 소문 들은 거 있으신가요? 아, 가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진짜? 네. 여기에요? 예. 잘 찾아왔네요? 네. 그럼 어디 있어요? 아, 이 매장 안에 있습니다. 매장 안에요? 예. 저는 이 매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네네.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분도 자동차 딜러세요? 네. 세상에, 잘 접근했습니다. 그러면 네. 어디선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매장 안에 어디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 파시려고요? 네. 꼭 파세요! 파이팅! 네, 파이팅! 예! 야, 아우, 진짜. 이렇게 많은 차 중에서 어디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야? 여기 있나? 여긴 안 계시고, 저쪽에 계시나? 어? 저기 지금 두 분이 계신데, 뭔가. 거래라고 써요. 세상에, 아니, 내가 중고차 매매단지 이럴 줄 알았어.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기, 안녕하세요. 저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이거 뭐예요, 지금 이거? 아, 제가요, 중고차 사업을 하면서 예. 가수 활동까지 하기 있어서 제 CD를 손님한테 선물 하나 해드리고 있어요. 그 가수 맞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대박, 여러분. 저 CD다. 오, 김경수님, 가수 찾았습니다. 이곳은 천여대의 중고자동차가 새로운 주인을 만나기 위해 진열되어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오늘의 주인공 가수 김경수 씨의 일터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김경수 씨는 가수이자 이곳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하고 있는 직장인. 중고자동차 딜러로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면서 가수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동네 가수랍니다. 여기에서 얼마나 근무를 하신 거예요? 아, 이 생활이 한 17년 한 몇 개월 되네요. 아, 진짜요? 네네. 우연찮게 어디 노래를 하는 그 공연 장소에 가서 그 지금 현재 잘 나가고 계시는 홍실 가수님 그분 눈에 띄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네요. 와, 발탁되신 거네요. 네. 아니, 근데 또 어려운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려운 점이 너무 많죠. 사실 투잡을 한다는 게 제가 일을 하면서 또 가정도 꾸려 나가야 되고 제 노래 좋아하는 노래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어디 가서 이제 연습할 장소 뭐 이런 게 사실 좀 미흡한 점이 많은데 그런 걸 뭐 극복을 해 나가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옆에 김경수 씨가 일하는 사무실이 있었는데요. 컴퓨터로 서류 작업을 하는 걸 보니 영락없는 직장인 맞네요. 맞아. 사무실에서는 또 이 서류 업무가 많네요. 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다 보면은 그 노래 연습도 하셔야 될 텐데 언제 노래는 연습하세요? 노래 연습은 뭐 사무실에서는 같이 이렇게 직원들하고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저 사무실 근무 마치고 저희 협회 사무실 가서 예. 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러면 그 동료분들이 노래하시는 거를 들어보신 적이 없으세요? 네, 없을 겁니다, 지금. 어떻게 좀 노래 한 곡 들어도 괜찮을까요? 사무실 콘서트를 시작합니다. 조용하던 사무실이 순식간에 콘서트장이 되었습니다. 멋지다! 홍이가 된 사랑 때문에 내가 운다. 노래는 잘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노래를 감미롭게 부르네요. 아이고, 따봉이에요. 우리 여기 저 단지에서도요. 아주 뭐 인기도 좋고 아주 의리도 좋고.
사무실 즉흥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치고 김경수 씨가 관리하는 중고차에 타봤습니다. 오랜 시간 중고차 매매업을 하셨다니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아, 참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또 운전도 하시랴, 활동도 하시랴. 중고차는 이런 차를 사라! 뭐 팁 같은 거 있습니까? 첫째는 중고차는 아시는 분한테 가서 사시는 게 최고 좋고, 예. 그 다음에는 뭐 일반인들은 사실 그 사고 유무를 잘 몰라요. 지금은 정부에서 발행하기를 성능 점검 일지를 필히 의무를 하게 돼 있어요. 또 권해드리고 싶은 게 뭐 있냐면은 잘하는 카센터가 있으면은 본인이 그 끌고 나가서 거기서 확인하는 게 또 좋고. 이곳은 김경수 씨가 일가를 마치고 노래 연습을 하는 장소, 대한가수협회 충주지부 사무실입니다. 이날은 충주지역 가수들의 멘토 역할을 해주고 계신 충주예총 권대기 고문에게 노래 실력을 점검받는 날이랍니다. 일반 우리 많은 가수들이 있지만 우리 김경수 씨는 중음에서도 꺾는 음색이 나옵니다. 또 고음은 뭐 당연히 나오고요. 그런 가수의 음색은 우리나라에 별로 없을 거거든요. 우리 동네 가수 김경수 씨였습니다. 또 다른 우리 동네 가수를 찾으러 이번에는 충주의 한 미용실로 찾아갑니다. 아니, 여기 지금 가수가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아, 저 원장님이 가수라고. 원장님 가수예요? 네. 아니 근데 지금 미용 이걸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가수라고요? 가수 맞으신가요? 아닌데요. 어, 아니라고요? 맞죠? 가수 맞죠? 네. 아이고 왜 속이세요? 여러분 두 번째 가수를 찾았습니다. 우리 동네 가수 맞습니다. 미용실 한쪽 벽면을 꽉 채운 각종 상장과 앨범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었는데요. 한가희 씨는 오랜 시간 미용업을 하면서 수많은 상구를 확보하고 있는 베테랑 미용사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노래를 흥얼거리며 손님의 머리를 만지는 모습이 정말 능숙해 보이네요. 아니 이렇게 항상 흥얼흥얼거리면서 이렇게 손님들을 잘 해주시는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아니 원장님 노래예요 이게? 네. 제목이 뭔가요? 잘해주지 마요. 예? 잘해주지 마요. 손님한테 잘해주지 마요? 예. 예, 진짜 예라고 진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반어법이요? 아, 반어법이요. 미용실 안에는 평범해 보이지 않는 구두와 반짝이 의상도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와우, 화려하다, 화려해. 아니, 여기에 의상이 왜 있는 거죠? 이제 머리 하다가 예. 섭외를 받거나 이랬을 때 여기서 제가 의상도 입고 메이크업도 하고 이러면서 나가야 되니까. 아, 메이크업을 제가 직접 해요. 받으셔야 되는데 직접 하고 가세요? 네. 셀프 서비스로. 메이크업은 셀프. 미용사인 가수 한가희 씨는 이렇게 메이크업과 헤어까지 직접 본인이 한다고 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미용 일을 하시면서 가수를 하시게 됐어요? 한 13년 전부터 봉사를 했어요. 봉사하다가 10년 차에 이제 노래를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건대 14년도에 졸업했어요. 네, 아~ 네 졸업하고 예. 거기서 이제 실용음악 가르치시던 교수님이 예. 노래를 주셨어요. 한가희 씨의 미용실 콘서트를 시작합니다. 미용실에 온 손님들이 열띤 호응으로 화답하는데요. 좋다, 좋아. 여기가 미용실인가요? 노래방인가요? 신난다. 유후. 내가 미워요. 아니, 어떻게 손님이 다 노래를 깨뚫고 있어요, 다. 어떠세요? 아, 노래가 몇 번 들었는데 가사가 알기 쉬운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예. 노래방 애창곡은? 한가희 잘해주지 마요. 한가희 씨가 미용실 일을 하면서 틈틈이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로 시간이 날 때 예. 연습하러 오는 연습실이에요. 아유, 연습이 중요하죠. 네네, 아 여기에요? 있어요, 예, 예. 이곳은 충주 직장인 밴드 프렌즈 연습실입니다.
한가희 씨처럼 직업이 있으면서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함께 노래 연습을 하는 공간이랍니다. 가보는 걸로 하자. 하는 거는 지역에서 하나, 뭐 서울에서 하나 다 똑같은데 이제 우리 하다가 보면 제가 장벽을 넘어야 되잖아요. 그럼 트레이너 받을 때 서울이나 이런 데 갔다 와야 되니까 시간상 직업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고. 지금처럼 이제 활동을 지역에서 열심히 했거든요. 이제 앞으로도 지역에서 열심히 하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 좀 받고 더 봉사도 좀 하고 이러면서 좀 폭을 넓혀가야 되죠. 우리 동네에 아주 특별한 가수가 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자기 직업에 충실하면서 이웃과 허물 없이 지내고 또 어떤 무대든 달려가는 우리 동네 가수. 친근하고 다정한 우리 동네 가수를 응원합니다!